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알이다이의 피해자기 5-1. 예전에 투표수를 보니까 제라툴이 8표나 나왔더라고요. 8표. 그래서 이번 피해자기 5편은 제라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편은 일단 모델 자르기.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고고.
예, 여러분, 이렇게 제라툴 모델 자르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다음 편은 역시나 모델 붙이기겠죠. 예, 일단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레알이다였습니다. 바이바이. 선입니다. 아, 자막 위에 채널 고정 보셨죠? 예, 고정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 본 사람들은 그냥 진정한 시청자가 아니지. 예, 잡담은 예, 잡담 여기서 끝내고 일단 여러분들께 PAC 투표하는 방법 알려드리려 합니다. 유튜브에 댓글로 작품명, 캐릭터명 이런 형식으로 써주셔야 제대로 투표가 될 수 있습니다. 만들어주세요. 아니면 혹은 뭐뭐뭐 해주셈 이런 건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반드시 작품명, 캐릭터명 이런 형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루토의 사스케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투표를 해주셔야 제가 똑바로 투표를 해줄 수 있어요. 네. 이번 공지사항은 예,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예. 영상 끝까지 제대로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빠이빠이.